쪽팔려도 괜찮아. 시험에 떨어진 게 제일 쪽팔린 거예요. 나는 도움이 됐습니다, 그게.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내 가족을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, 저는 1차 시험 때는 안 그랬는데, 2차 시험 때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. 왜냐면 이걸 떨어지는 순간 내 인생이 탁 스포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. 난 더구나 공대 나와가지고, 공대에서도 뭐 미래가 없지 않았는데, 그 모든 걸다 버리고, 완전히 새로 이제 시작했는데, 그러니까 이제 나랑 비슷했던 애들은 뭐 이제 다뭐 어느 정도 뭘 쌓아가고 있고, 나는 신림동에서 출인이 있고 고시생이란 말이야. 근데 이제 또 어떻게 해서 1차 붙고선 이제 2차 붙으면은 이제 시험 합격이 이제 눈앞에 왔어. 그런데 막 겁내 집중이 안 돼. 그럼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. 막 어느 날은 무슨 막 수석 합격기를 쓰는 상상을 해. 막 합격해서 막 주변에서 막 인터뷰 들어오고, 막 법률 전원이 이제 수석 합격기 되고,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또 한편으로는 지금부터 10년 내내 신림동에서 여기 장수생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여기서 막 허허거리면서 막 강사들 평가하고 있고, 신림동 역사에 대해서 울고 그러면서 막 거기 막 비관론자가 돼 있는 막 그런 내 모습도 떠올라. 미치겠죠. 막그두 가지 생각, 어느 생각을 할 때건 다 공부는 안 돼.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, 가족의 힘을 빌렸어요.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, 그냥 집에서 내 가족 사진을 가져왔어요. 우리 집은 이제 사진도 잘안 찍어가지고 가족 사진도 막 되게 옛날 거야. 그 사진에 나는 막 내가 아니야, 내가 저렇게 생겼었나 싶은 옛날 사진인데, 그래서 이제 가족 사진 그냥 책상에 올려놔 버렸어. 예, 뭐 쪽팔려도 괜찮아. 뭐뭔 상관이야. 시험에 떨어진 게 제일 쪽팔린 거예요. 세상에서 제일 쪽팔린 거는 성공하지 못하는 게 제일 쪽팔리는 거예요. 성공하는 과정은 하나도 쪽팔리지 않아요.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제 가족 사진을 놓고, 여기 이제 아빠, 엄마, 이제 나, 동생. 나도 동생이 아파요. 내 동생은 선천적으로 아파.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평생 고생했어. 나만 보고 사셨지. 근데 이제 또 나는 또 고시촌에서 그동안 막그 이공계 한다고 막지 혼자 막, 나는 막 사회과학 다 쓰레기예요 아빠, 막난 산수 수학만 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과학고 가고 그러더니 갑자기 무슨 뭐 사실을 한다고 막이 새끼가 막 인생의 방향성도 왔다 갔다 하고, 얼마나 이제 걱정이 많으셨겠어요.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막 한다고, 막난 하고 싶은 거다 한다고 막 이러고.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는 내가 한 건데,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땐가, 여기서 가족 사진 딱 보면서 아빠랑 엄마가 날 보고 있고 아픈 내 동생이 날 보고 있으니까, 내가 진짜로 쓰레기 새낀 거야, 이게. 예, 여기에서 무슨 책이 안 읽혀요? 진짜 사치스러운 얘기인 거죠. 예. 나는 도움이 됐습니다, 그게.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내 가족을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그게 맞는 거죠. 왜? 떨어지면 가족한테 1년도 고통을 주는 거니까. 나는 그렇게 했어요. 그게 집중 안될때 도움이 됩디다. 지금 막 그런 생각 할 때가 아니에요. 지금 나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. 집중이 안 돼요 이럴 때가 아니에요. 가족은 고통받고 있어요. 시험장에 들어가셨을 때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. 집중이 안 되지 않을 겁니다. 이 말을 했는데 필명 니 엄마님이 필명 니 엄마님이 가야 할 때를 뭐냐 시인 것 같습니다. 예. 쉬운 행정법. 초보도 데리고 간다 씹어 먹여주는 강사.